서프라이즈가 아니었네. 아. 즉석에서 몇 분한테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시면 저희가 여기서 사인해서 포스터 드릴까 하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혹시 지원자 여기서 앨범 산 사람. 아, 저 어렵다. 저는 저분 하겠습니다. 저기 저랑 페이스 똑같으신 분. 안녕하세요. 아까 했던 거 그걸로 할게요. 정규 4집의 세 번째 트랙 노래 이름은? 우리 이름은? 약간 요런 느낌. 성우야. 이거. 8월생인 사람, 8월생. 오케이. 컴온. 저의 퀴즈는요, 다음 가사를 얘기해 주세요. 시간은 gold. 아, I gotta go. 시간은 gold. 다음 뭐예요? 그 마지막 단어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We are the one. 세 가지의 선택지 줄게요. We are the next. We are the nex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생. 오케이 이원생. Showcase 때 나온 첫 번째 곡 포인트 3무를 쳐주세요. 좋아! 좋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오케이. 갑작스럽게 왔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 공개 패스하니까 거기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진짜 더운데 다치지 않게 그 진짜 조금만 쉬어주세요 하니까 맛집을 들었는데 흥분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자, 다음주에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덕질! 아이고
마지막 왕벌판으로 결승전 게임을 들어왔. 오케이, 가능해 시작! 왕방방. 네, 아, 어렵다. 왕방방은 어렵긴 하다. 정우, 조지의 보트. 아무도 보이는 사방의 바다에 붙잡아 온 생선을 외쳐서 먹어 멀어진 곳이. 힙합 영화 다들 알아요? 오케이. 이수만 선생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인데요, 사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 시진이 분들과 함께 지치고 제각기고 제각기해라 고영아 에고프리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네, 저 바로 갈게요. 저 한잔 애교해줘. 백잔이 왔어요. 태일 오빠, 나 07인데 공천인이라고 불러도 돼? 안 된다. 해줘요. 오빠 나오세요. 왔는데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다시 꼭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찾아와 다시 매번 돌고 돌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와우와우와 제 바퀴 속 빼고 있어 지금까지 yeah. 멈춤 없이 밤을 새며 매 순간 Playback 네가 그렇지 보여 way back 되풀이 된 매 순간 머릿속에 나타나는 데자뷰 이건 좀 높았죠? 아 너무 안 들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서 있었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대전까지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팬싸움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즐겁나요? 즐거워요? 오늘 의상 컨셉이 살짝 모나미 컨셉이에요. 마음에 드나요? 그래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성심당도 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모나미와 고글은 무슨 컨셉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거 다 때려 넣으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구조화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이제 그게 컨셉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희 여기 질문지에 정답이신 분은 저희가 이 고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글 버리지 마세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제발 받아가 주세요. 네. 제발요. 해찬 마크 섹시 댄스 플리즈. 진짜요? 진심이야.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리액션 하실게요. 리액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할 맛이 난다. 도요 섹시 댄스 플리즈. 바로 했어요? 아, 안 보였어요, 안 봤어요. 아니 했어, 근데 했어. 이번 앨범 마음에 드는 파트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어, 좋아, 오. 좋아. 5, 6, 7, 8 Zero to make 네 Zero to make 도영이 파트인데 그 파트 너무 좋아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 파트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파트는 팔이랑 같이 해줘야 돼요. 팔 어떻게 해요? 네, 그렇다. 여러분, 맞아요. 네, 정우야, 유타 오빠랑 여행 어디로 갈 거야? 우와, 아, 형 아까 안 보고 보는 거 아니야? 안 보고 보고 있는데. 우와, 이거 진짜 운명인데? 어디 갈까? 아니, 원래 그 가기로 돼 있지 않아요? 부산, 아, 원래 부산 가기로 했었는데. 부산 가기로 했었어요. 추천해주세요. 어제. 어제도? 저 현이한테 약속이 있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 셋이서 같이 가자. 아, 좋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멤버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쁜 남자라서 우선 좀 생각해볼게요. 네. 네. 오케이. 도현, 윤슬 라이브 한 소절 부탁해요. 잘 자는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밤이 수놓이 찬물결 위로 누워 와. 에코 넣어줬지? 이번에 넣어줬어. 말 질주 랩 한 소절 플레이스 제발 마크 사랑해. 뭐야 밀탑 뭐야? One of a kind, fuck up and now look at my eyes. 네 저는요 매일 질주할 만큼 바쁜 날이라고 생각되므로 밥을 먹는 속도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먹는 것이 빠른 멤버는? 정우가 빨라요. 뭔가 빠르고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저보다 빠른 사람 유타형인데? 아 유타형은 한 입씩만 딱 먹고 끝나. 아 유타형 한 입 먹고 끝나는구나. 정말 재미없는 질문 뽑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분위기를 살려줄 테일 섹시 댄스 분위기.
Yes. Yes. 아. 야, 잘한다. 네. 자, 라스트 질문. 이분은 진짜 저한테 뭐 선물해 주셔야 돼요. 네. 포르쉐 사 주셔야 됩니다. 혜찬아, 오늘 광주에서 팔짱 꼈던데 나도 해줄 수 있어? 어, 이거를 네. 어떻게? 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네. 그 뽑으신 분한테 도구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나왔을 때 네. 너가 결정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대박이다. 오늘이 여기 대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아 아쉽죠. 진짜 저희도 약간 그게 마음이 뭔가 좀 새롭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한 5년 만에 온 거여가지고 되게 많이 새로운 마음 얻어가는 느낌이었고 오늘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집 들어가시고 진짜 푹 자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까지가 팬사인회예요. 알았죠? 뭐야 설레. 볼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맞아요. 이번 화이팅분이 진짜 아 활동 이번에 진짜 뒤치고 합시다. 화이팅. 팬싸하면서 또 힘을 받았으니까 이제 음악 활동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요즘에 그 우리 그거 하잖아. 화이팅을 약간 날씨가 되나 말고 약간 어 이거 다 같이 한번 그럴까? 좋아요 좋아요 같이 해줘요. 좋아요.